그래서 창원시청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 또 제가 창원 출신입니다. 선취골 청주FC 골대형. 이야 방금은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인석환 선수 윙백이거든요. 네. 근데 인석환 선수가 오른발잡이에요. 그렇죠. 올라와서 이 인프론트로 감아때린 슈팅이 장점인데 저희가 이 소개를 하기도 전에 본인이 본인 소개를 골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게 공격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공격이다 멋지게 보여줬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청주FC는 이번 시즌 이 양쪽 윙백들의 공격력이 야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궤적이에요. 잘 때렸어요. 잘 빼줬고요. 와 이 터치도 기가 막혔고요. 아 좋았습니다. 솜사탕 터치라고 하죠. 네 저런 거에 두고 이제 솜사탕이다 뭐 이제 인터넷 용어로 순두부 터치다 이런 창원도 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 팬이 많은 두 팀 간의 대결. 자 지금도 찬스예요. 와, 열렸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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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청주FC 야! 이풍범이에요. 이풍범이 결국 득점을 해줍니다. 이야 청주 오늘 날인가요? 물 만났습니다. 제가 이풍범 선수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데 골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네. 또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니 저는 요즘에 중계할 때 무서워요. 네. 제가 듣고 있나 싶을 만큼 선수들이 자 이풍범 선수가 지금은 오른발로 넣었거든요. 네. 그리고 하트 세레머니를 하는데 자 누구에게 보내는 걸까요? 아 저도 궁금한데 누군지 몰라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셀레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감독님께 보냈을 수도 있고요. 네. 방향은 벤치 쪽인 것 같긴 해요.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앙으로 풀어나온 흐름이 좋았고요. 잘 열어줬어요. 완전히 열렸어요. 그리고 반박자 빠른 슈팅. 이승규가 대처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석으로 잘 찔러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이풍범 선수가 주발이 왼발이잖아요. 네. 이승규 골키퍼가 왼발이 아니니까 안심을 했었죠. 약간 어느 정도 안심했을 수도 있어요. 허리 찔렀습니다. 좋았습니다. 빠른 템포로 반템포 말씀하신 대로 반템포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청주가 경기력이 오늘 좋을 수밖에 없겠다. 또 열렸어요. 자, 열렸어요. 와! 이풍범! 와, 지금은 저희가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득점을 K3에서 저희가 K3에서 이런 득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만큼 K3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풍범 사실 득점이 없어서 아쉽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 보란 듯이 보여줍니다. 지금도 오른발이에요. 네. 지금도 오른발이에요. 자 리플레이 보시죠. 감상하시죠. 열렸고 그대로. 이야 이거는 못 막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심사할까요? 10점 만점에 10점 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는 아 저는 11점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